일본에서 친구 집을 한다는 우리 아들. 근데 왜 아빠 얼굴을 안 봐요? 그러네요. 아, 저 음악은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저 음악은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아버님 지금 노래하시는 거 보셨는데 작곡 네.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취미 부분에서는 좀 존중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이제 가게가 3개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사업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드님 봤을 때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네, 아무래도 좀 힘들어 보이십니다. 아, 조금. 그래도 얘기를 많이 안 하시고 아빠한테는? 근데 저랑 아빠는 좀 서먹한 관계가 좀 있거든요. 네. 저희 집안이 좀 사업 집안이다 보니까요. 이제 가족끼리 잘 모이는 일이 없어요. 오늘도 되게 오랜만에 뵌 거거든요. 인사드려요. 어색하시네. 되게. 인사드려요. 아버님 아들이에요. 뭐. 눈을 안 봐주세요. 아버님도 좀 아들 좀 쳐다보세요. 네, 인사 좀 해요.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쭤봐야지 아들이.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냐? 와, 어색해. 얘기해봐요. 그럼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잖아요. 아빠 물어봤잖요. 아유, 아버지 어떻게 지냈어요? 똑같은 질문. 어떡해. 네. 어머니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두 남자의 식당을 둘 다 케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맞아. 아드님이라도 엄마 부담 좀 덜어드리는 식으로 뭔가 안 오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었는지. 그래서 제가 좀 경력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거기서 어린 편이거든요. 사업적 경험이 많은 엄마한테 조금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는 편이에요. 말로만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노하우만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안 된 거 있으면 제가 다 몸으로요? 관리를 하죠. 아이고. 안 된 거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이 불편한데도요? 네. 오늘은 또 낙지집에서 일하는 직원분이 함께 하셨어요. 아, 저분이 고생하신 분이에요. 저는 한 고등학교부터 알바하면서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와, 5년? 5년? 예. 와, 진짜 사장님이 가게 일은 전혀 신경 안 쓰세요? 예, 아예 관심 없으세요. 예, 아예 관심 없으세요. 아, 그 정도예요? 어느 정도예요? 자세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사장님이 콜에 나온 시간이